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대한태권도의 간판 스타, 간판 얼굴 이대훈 해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대성 대 다구역이라는 어떤 신구의 대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대성 선수의 힘과 네네. 그 다구역 선수의 스피드가 이제 부딪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최초의 그랜드 슬래머 문대성입니다. 과거에 파워풀했던 태권도를 한번 보여주겠어.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상대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4년 연속 1위 국가대표 다구역 선수입니다. 저는 태권도 천재,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문대성 대 태권 천재 다구역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슛! 확실히 세시고 맞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제점을 문대성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질 수도 있겠다.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때려줘, 자신 있게. 아우라가 너무 세셔서 여유로운 척을 좀 해야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이기겠다. 충분히 이기겠다. 그랜드 슬래머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권 영웅 문대성 대 태권 천재 박구혁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랜드 슬래머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